시동 끈 상태로 브레이크 밟아봐. 오케이, 한 번만 더 놓고 밟고. 브레이크 등 되게 예쁘죠? 위에 상부에 브레이크 등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자, 3.1절 연휴가 끝나고 다시 새로운 일과가 시작되어 있는데요. 아트원 주식회사 4세대 신형 카니발 기반 새롭게 제작되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드무진 차량이 역시나 오늘도 출고 대기 중입니다. 외장은 늘 설명드렸다시피 이렇게 썬팅, 솔라가드, 노블레스 제트, 필름, 그리고 사이드 스텝이 장착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기아 순정과 차별화되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하이루프 디자인 보고 있습니다. 후석에 보조 제동 등의 어떤 디자인이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차별화를 선언합니다.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시그니처 가솔린 모델이고요. 아트원의 글로벤 하이루프 완성해서 차량 등록까지 마쳤습니다. 더불어 실내 쪽에는 과연 어떤 작업이 되어 있는지, 실내 컬러는 무슨 컬러인지 한 번쯤 살펴보겠습니다. 자, 운전석 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운전석 쪽은 이렇게 실내는 코튼 베이지 컬러로 선택을 했고요. 현재 운전석과 조수석 쪽에 아트원 목쿠션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전면 쪽 이렇게 보시면은, 자, 조수석에는 이렇게 12.5인치 보조 모니터가 현재 유튜브 실행 중이고요. 유튜브는 스마트폰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실시간 방송 혹은 이렇게 4K 영상 혹은 아이들 영상까지도 볼 수가 있고, 뭐 넷플릭스 등 많은 정보를 터치형 보조 모니터를 통해서 볼 수도 있고, 마찬가지 후속 모니터와도 연계됩니다. 자, 바닥 쪽 살펴보면은요, 요즘에 한창 유행하는 컬팅 자수, 즉 무본딩 컬팅 자수 바닥 베이스로 되어 있고요. 그 위에는 이렇게 라인 매트, 코튼 베이지와 잘 어울리는 라인 매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2열적 비춰 볼 건데요. 햇빛이 강한 관계로 반대쪽에서 이렇게 비춰 보겠습니다. 자, 상부 쪽부터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상부 쪽에 보시면은 역시 늘 설명하듯이 29인치 안드로이드가 탑재된 QHD 모니터, 그리고 맨 앞쪽에 웰컴 등, 즉 도어를 개폐하면은 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중앙에는 순정 실내 등의 LED만 교체한 상태. 그리고 센터 및 사이드 쪽에는 이렇게 앰비언트 간접 조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석과 대화할 수 있는 순정 부품, 그리고 자체 스피커, 양쪽에 자체 스피커가 있습니다. 다 내려오면서는요, 이렇게 아트원 직접 생산하는 이중 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 현재 네이비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2열 쪽에는 이렇게 요즘 한창 유행하는 누티쿠와 더불어 론실 요트 바닥이 깔려 있습니다. 론실 요트 바닥이 깔려 있고, 그 위에는 이렇게 커버 매트, 즉 바이든 매트, 일명 바이든 매트가 깔려 있고요. 현재 9인승의 순정 2열 상태를 보고 계시고요. 바닥 쪽에는 이렇게 후석 쪽에는 논실 바닥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즉, 2, 3열에는 별도의 매트를 깔지 않는 것이 아트원의 주장. 앞으로도 요트 바닥이든 논실이든 2, 3열 쪽에는 매트를 깔지 않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3열 쪽에는 이렇게 요즘 한창 유행하는 전동 침대 시트가 승차 모드를 하고 있는데요. 코튼 베이지 실내 컬러와 동일한 전동 침대 시트로 제작을 했습니다. 전동 침대 시트 조작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후석 쪽에서도 차분히 한번 살펴볼 건데요. 현재는 6인승 6명이 충분히 여유 있게 승차할 수 있는 이렇게 승차 모드 형태요. 둘, 둘, 그리고 후석에는 2명이 중앙에 팔걸이를 이용할 수가 있고요. 상부 쪽도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상부 쪽은 이렇게 29인치 QHD 모니터와 그리고
사이드 앰비언트 조명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본 시트 현재 승차 모드고요. 시침 모드를 한번 시연해 보겠습니다. 자, 현재 2열을 앞으로 당긴 상태 공간이 남아 있고요. 이 상태에서 원더 서포트를 올려주면은 침대 길이가 연장이 됩니다. 즉 성인이 차박을 할 경우에 최소 1750, 1850이 나와야 되는데요. 이렇게 언더 서포트를 올려주면은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1750 사이즈가 나옵니다. 더불어 시트를 앞으로 한 10cm 정도 당겨줄 공간이 남았는데요. 즉 연장을 위해서는 헤드레스트를 연장을 해주고 더불어 양쪽에 팔걸이 부분을 헤드 쪽에 올려주면은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 1850 사이즈가 형성이 됩니다. 자, 오늘은 4세대 신형 카니발 기반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풀옵션 모델 실내 컬러 코튼 베이지 그리고 현재 6인승 황제 차박 모드로 이렇게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지만 업무, 승용, 그리고 레저, 차박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장 가성비 있는 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계약은 아트원으로 그리고 현재 계약 시 출고까지는 약 2개월 소요됩니다. 더불어 아트원 신사옥 유성구 신동에 현재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하이루프가 새로운 사옥에서 생산될 경우 보다 더 좋은 품질, 빠른 제작으로 보답할 것을 약드리며 경기도 용인 포곡 쪽에 아트원 서울 경기 출하 및 전시장이 3월 중에 오픈할 예정이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자, 앞으로도 3세대는 물론 4세대 신형 카니발에 관한 많은 정보를 아트원24 채널을 통해서 담을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3월 달도 즐거운 한 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